재보궐선거 개표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선거라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기초단체장 4곳 선거구는 여야 모두 텃밭사수에 성공하며 2곳씩 나눠 가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개표 상황 알아봅니다. 장윤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4곳의 기초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는 이번 재보선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전남 곡성 지역은 개표가 빠르게 진행돼 밤 10시쯤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조 후보는 55.26% 득표율을 기록해 2위 조국혁신당 박홍두 후보에 35.85%와 20%포인트 가까이 차이를 벌렸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전남 영광 지역은 자정 기준 개표가 마무리되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야3당이 각축전을 벌인 영광에서 진보당 이석하 후보는 2위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를 앞섰지만 결국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됐던 인천 강화에서는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한연희 후보가 2위로 뒤따랐지만 박 후보의 기세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부산 금정은 가장 늦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와 민주당 김경지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진 지역입니다. 접전 양상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윤 후보가 김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여유 있게 따돌리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정근식, 윤호상, 조전혁 후보가 뛰어든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투표율 23.48%를 기록했는데요. 이 가운데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집계 결과 이번 재보선 최종 전체 잠정 투표율은 24.62%를 기록했는데요. 영광 투표율이 70.1%로 가장 높았고 곡성이 64.6%, 인천 강화 58.3%, 부산 금정 47.2%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진 네 곳만 놓고 보면 투표율은 53.9%로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선 투표율보다 높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